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아니 어딨니에도 아니 전하께 친상들이 귀한 명물이 있다 하여서 이곳 양양에 나왔거늘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뭐야? 아니 이것은 그냥 과수원이잖냐? 이거라고? 근데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랐대? 이게 그 명물인가? 한번 가봐야겠구나. 모양새도 좋고 맛도 좋아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됐다는 양양 낙산배. 3대째 낙산배를 재배하는 건 물론이고 배를 활용한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 가족을 만나보실까요? 양양군 양양읍에 위치한 한 과수원. 아니 근데 여기 명물이 있다 그랬는데 그 명물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누가 계신다. 아버님. 예. 제가 양양의 명물을 찾아서 왔는데요. 네. 근데 그럼 아버님이 혹시 명물? 아니. 아닙니까? 우리 양양 낙산배. 네.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오. 그런 나무가 아주 한 20여 그루 지금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하, 바로 양양의 명물은 한창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낙산배군요. 우리 양양 낙산배 농사 지은 지가 제가 이제 46년이고 아버님 제가 짓고 지금 아들까지 지어서 3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이 낙산배가 유명했던 거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건가요? 여기 그 기후가 바다에 해풍을 받고 자라서 석쇠포도 좋고 맛도 좋고 낙산주에 있던 그 배를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그런 나무가 여기. 오, 여기요? 어디요? 이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네. 실제 임금에게 진상했던 배나무가 있다고요? 저건가요? 요거. 아니 근데 왠지 좀 평범한 듯. 근데 죄송한데 요 나무나 초 나무나 쪼 나무나 생김새는 다 똑같은데 키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요. 이거를 잘 관리해서 지금까지 네. 이렇게 배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 큰 오산. 한결같은 관리와 보살핌으로 여전히 배를 생산하고 있다는데. 요 가위로 네? 이런 가지를 자르는 거야. 제가요? 응. 이 가위질 한 번에 잘못 자르면은 열매가 응? 과일이 맺히는 거를 제가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버님 막주가니 뭔데요? 그게 이제 네. 우리 과수의 생명이 일단 딱 잡고 조심하세요. 요거 맞죠? 요거 예, 안 열리는 예.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한 번에 싹도 와 굿. 잘하십니다. 요거 자르는 맛이 있는데 떡 이렇게 따는 맛이 있는데요. 요 녀석은 새로운 품종이라네요. 제가 배에 대해서 좀 까막눈이고 잘 모른다고 해서 아버님 저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아까 그 봤던 배랑 똑같은 건데요. 배 모양이 조금씩 달라야 다. 그래요? 똑같은 것 같아도. 예. 눈치채셨나요? 동그랗고 매끈한 신품종. 반면 좀 더 거친 표면에 단단한 과육을 품은 100년 된 품종. 요 제품으로 해서 젤라또를 만들고 아니면 저 도라지 배즙도 가공을 하고 있어요. 배즙도 가공하고 있고. 오, 배 젤라또요? 맛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그것도 아버님이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 젤라또는 우리 딸하고 집사람 아들 이렇게 배워갖고 지금 여기 카페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다 어디서 농땡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카페에서. 맞아요. 나는 또 모여가지고 새참 드시는 줄 알았지만 안 보이셔가지고. 그럼 카페로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젤라또 맛있겠다. 오, 이렇게 배반 있는데 바로 카페가 있네. 아우, 시원해.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사장님이랑 똑 닮으신 게 따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배밭 바로 앞에 위치한 카페. 이곳에선 모녀가 열심히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 젤라또가 단연 인기 만점. 근데 종류가 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곤드레로 만든 젤라또도 있고요. 양양에서 나오는 복숭아로 만든 소르베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메뉴는 따로 있는데요. 대소르베라고 해서 네. 우유가 들어가지 않은 과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배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탄생시켰다네요. 어떤 맛일지. 사장님, 저 밖에서 너무 더웠거든요. 이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원해져요. 근데 뭐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건 아이스 배즙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네. 이제 숙취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배수 직접 짰으니까 뭐 봐야죠. 어떻게 센스. 자. 인위적으로 달지 않고 그냥 배 자체의 그 단맛이어서 되게 좋은데요? 물이랑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100% 배로만 짠 거라서 일단 요게 배로 만든 젤라또 이 시그니처죠? 네. 오. 아유, 부럽네. 내가 갈 걸 그랬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입에서 살살. 가만히 있으면요. 씹을 필요도 없이 샤라라라 완전 녹아버리면서 이게 쫙 배양이 입안에 가득 퍼지는 이렇게 먹는 거군요. 맞습니다. 1년 내내 저온 저장고에 이제 배를 저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여름에도 시원한 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급자족. 우리 농부의 따님이신 분만 가능한 배 함량입니다. 맞습니다. 오, 진짜 맛있네요. 이번엔 또 뭘 먹어볼까요? 이 복숭아의 향이 그 복숭아 알갱이가 진짜 입에서 씹히는데요? 복숭아를 한 가지 종류만 쓴 게 아니라 세 가지 종류를 섞어서 만들어서 향도 좋고 색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세 가지 가만 보자. 제가 봤을 때 100도 그리고 1000도 또 뭐 있을까요? 하나는 비밀이에요. 젤라또를 먹고 너무 맛있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써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라고 써줬어요? 뭐라고 써줬어요, 애기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잘 먹었습니다인데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아, 막 한글을 막 배우고 있는 친구가 썼군요. 삐뚤빼뚤 썼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잘하며 늘 함께 온 배밭. 하지만 이곳이 직장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학교에서 사회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네? 네! 진짜요? 네,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젤라또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 어르신들 아이고 그 좋은 직장을 왜 관뒀대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가 제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다 커서 보니까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3남매를 키우시고 또 이렇게 좋은 배 농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 이 김에 많은 것을 맞춰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싫은 소리도 많이 나오고 또 짜증도 많이 내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을 한자리에서 이어온 배농사. 대를 이어 정직한 땅의 기운을 받고 이제 양양을 대표하는 디저트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양양 낙산배의 맛있는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일상에서 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 이 공연을 통해서 에너지를 늦더위 속 가을을 기다리는 전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을에 맞는 전시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기획을 했는데 가을 바람이 살짝 부르면 차 향기도 그립고 어디서 차향기 나면 좀 마시고 싶은 생각도 나고 여름엔 너무 더워서 만나지 않던 지인들도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약간 그 9월이 약간 차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잘 빚은 다관에 은은한 차를 우려 마시면 가을이 더 가까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도자부터 금속, 섬유 등 20여 명의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작품 하나 해야지 그러면 하나만 하지 않거든요.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장르에 있는 작가들이 이제 다 모였고 그래서 9월 말쯤 되면 날씨도 시원하고 그래서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아서 기획했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작품들인데요. 다환을 빚거나 섬유 작업 등 저마다 차를 주제로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작품은 캔버스 위에 작업이 되고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이제 염색한 천들, 그다음에 실, 바늘 그런 것들을 이제 천의 어떤 색감을 어우러지게 이제 구성을 하면서 차의 어떤 이미지를 또는 차의 정신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차의 정신처럼 좀 일상에서 좀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차의 그 의미를 담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통을 기반으로 전통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주의 자연 재료인 흙을 이용해서 컬러감을 내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작품은 작품명이 제주 다환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약간 유머스럽게 너 어디까지 완? 하면은 제주 다완 이렇게 하면서 차 답자와 그 중국식 개완할 때 그 완을 써서 다완, 제주 다완이라고 작품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정성스레 빚은 다완에 차를 우리고 다정한 작품들의 눈길을 보내는 은은한 시간. 번잡한 여름을 보내고 다양한 향기 속 고즈넉한 가을을 맞이해보시면 좋겠네요. 탄생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수술이 더 좋은 방법 아니냐, 아기를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고 수술을 사실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또 사진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조금 더 두려움 없고 좀 편한 마음으로 좀 부담 없이 오셔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자연주의 출산 사진전을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주의 출산은 역시 자연 분만의 하나입니다. 자연 분만과 자연주의 출산이 아주 이질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특별히 더 의학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고 이제 그 편안한 방법으로 아기를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생각하면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또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과정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 순간이 정말로 수고한 만큼 얼마나 기쁠 수 있고 생명의 소중함, 성취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생명을 만나는 하나의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모두 함께 다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용인들의 축제, 전국 무용제가 우리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1996년과 2005년에 이어 19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전국 단위 무용제로 전통과 명성을 자랑합니다. 제주 무용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도 열리고 있고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전국 무용제가 일반적인 무용제가 아니고요. 전국의 각 시도에서 치열한 예선들을 통해서 거기에 우승한 단체 안무자가 16개 서울을 제외한 16개 도시에서 이제 제주에서 경합을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합 중에서도 대통령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면서도 순수 예술인들의 큰 경연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용의 현재를 가늠해보고 스타급 신예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자리이기도 한 전국 무용제. 그야말로 열띤 경연과 뜨거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정말 멋진 공연, 우리 도립무용단에서 개막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23년에 대통령상을 한 단체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부단한 연습 끝에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무대는 보는 이들을 감동에 젖게 합니다. 11일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무용축제, 모처럼 제주에서 열리는 수준 높은 무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무용은 과거의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현대무용은 시크한 추상적인 공상적인 무용을 만들어서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요. 그리고 발레는 현대사회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각자가 가진 어떤 개성을 가지고 그 무용에 대해서 어떤 저런 이야기가 풀어지고 있구나. 이 공연을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들고 가시고 열정이 살찌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무용부터 우리 곁에 다가온 가을을 느끼는 다향전. 이번 주말에도 풍성한 문화나들이 함께하세요. 일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 좌충우돌 초보일꾼의 생리얼 체험기 일꾼아쇼.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K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당찬 청년들이 있습니다. 영농 괴물을 꿈꾸는 오이청년 3인방이 그 주인공인데요. 바쁜 오이수확을 도우며 그들의 꿈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을볕이 내려앉은 이른 아침, 오늘도 농촌을 찾았습니다. 저번 주에 닭 농장 가서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얘네 봐, 저 쳐다보고 있어. 깜짝이야. 용준 씨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요. 아니 제가 매주 진짜 치킨 한두 마리씩 먹거든요. 근데 닭 보기도 싫어요. 아무튼 뭐 닭보다 쉽겠죠. 닭보다야 뭐 쉬울 거고, 오늘 그러면 지난주에 약간 좀 그런 부진을 겪고 오늘 이번 주에는 진짜 필코 박살 내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살! 예? 단단히 각오하고 찾아간 곳은 고운 이름을 간직한 보령의 대표 청정지역 청라면입니다. 이곳에 어마어마한 스마트팜 농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직 연구원 출신 청년과 농부의 꿈을 가진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보령에서 스마트팜을 완공해서 시작하고 있는 서원상, 양요한, 전요한입니다. 네, 오이란 작물은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수확하고 수확이 끝나면 순제거 작업, 찌개 작업, 그리고 저희는 또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오이는 또 빨리 크기 때문에 오후에도 또 수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손이 엄청 부족합니다. 일꾼 좀 제발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청년들의 요청에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일꾼 아쇼! 제가 일손 필요하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 일꾼 아쇼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일꾼 아쇼 화이팅! 초면에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하고 한번 가볼까요? 자, 온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가 저희 이제 오이 농장입니다. 우와, 높이도 엄청 높은데요? 네, 여기가 바로 스마트팜이라고 불리고 있는 약간 그런 농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평이라고요, 선생님? 여기가 지금 저희 실제 오이 재배하는 면적은 한 1250평 정도 되고요. 오이는 한 만 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50평에 만 개면? 네. 되게 부자형이셨네. 부자형. 저희 지금 청년들이 같이 저희 빚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빚 얼마 내셨어요? 빚은 저희가 10억 있습니다.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2021년 6월 스마트팜 농장을 사업화한 청년들. 그들의 주 작물은 조선 오이라고도 불리는 백다다기와 유럽종 미니 오이 피콜리노입니다. 오이 긴 거는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미니 오이는 그러면 보통 어떤 음식이나 뭐 어떤 데 좋은 건가요? 아, 옆에 잘 보시면 껍질이 얇고 가시가 없죠? 어? 가시가 없어서 없네, 부드러워요. 없네. 그래서 이거는 껍질을 까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네. 먹어봐도 돼요? 지금 여기서요? 네. 아, 이게 요즘 좀 비싸긴 한데. 아, 이거 또 돈 갖고 그러세요. 시원하죠? 수분이네요. 아, 기가 막히네요. 네, 막 엄청 달거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분명히 훨씬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습니다. 바로 따서 엄청 싱싱해요, 또. 싱싱하죠. 아, 아, 이거나 계속 먹고 싶네. 오이 맛도 봤으니 이제 수확을 해봐야겠죠? 미니 오이를요, 수확은 정말 쉬워요. 가위질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11cm를 딱 재주시고요. 이렇게 11cm 나오는 걸 똑 잘라서 자 이렇게 꽃만 떼주면 끝입니다. 저희가 이 정 사이즈로 팩에 들어가서 포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1cm 작게 땄다 이러면 값어치가 절반이 돼버립니다. 아, 또 왜 신중하셔야 돼요. 협박을 또. 저희 1억 벌고 5천밖에 못 벌게 되는 거예요. 아, 1, 2cm 작아져 버리면. 아니 또 부자 형님 씨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아, 돈에 관련해서 굉장히 또. 아닙니다. 또 약간 옹졸이랄까? 아 아니에요. 농졸.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에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손을 보탰는데요. 오이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정식 후 한 달 만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하루 두 번 수확해야 할 만큼 부지런해야만 재배가 가능해 그간 고생도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잘하는 게 빠르니까 오늘 안 따주면 내일은 비품이 돼버려요. 매일매일 일을 해줘야 돼서 작년에도 보면 저희 아마 하루 정도씩밖에 못 쉬었을 거예요. 10억 빚졌어. 쉬지도 못해. 결혼하셨어요 혹시? 아 못했죠. 연애도 혹시? 아 못하죠. 여기 뭐 오이랑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요 오이 열매들 있죠. 이 오이 열매들은요 다 암꽃이에요. 쓸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오이의 인생 전부를 건 청년들. 그들의 꿈은 단 하나, 영농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농부님들을 따라서 오이와 진하게 연애해 보기로 했습니다. 23이 꼭 넘어야 됩니다. 가는 건 좀 짧았어요. 자 저쪽에도 있어요. 저쪽에 이만 쉬었다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쉬어도 오이는 쉬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와, 저 멘트가 진짜 너무 귀여워. 지금 와 비가 내려. 자, 시원해. 자 포구기가 오이가 좋아하는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네덜란드의 연동형 온실인 벨로형 온실을 도입하였는데요. 6m 높이의 온실은 천창이 있어서 공기 유입이 용이하고요. 여름엔 차광, 겨울엔 난방을 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접목하여 오이 재배에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회장님. 이제 오이 농장에서 오이 수확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이제 수확이 끝났으니까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회장님, 또 있어요? 화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너무 행복해요. 마무리하러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아... 그러시죠? 끝도 없네. 끝도 없어. 스마트팜의 장점이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이 멈추질 않아요. 네덜란드 하이와이어 시스템을 접목한 스마트팜 농장의 오이는 최대 15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원줄기에서만 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 없는 순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제거 작업 역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 나 더 이상 못해. 진짜로. 아, 나 진짜, 아, MBC. 아유, 일어나셔야 돼요. 밥은 먹어야죠. 제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밥이요, 밥? 바베큐. 밥은 먹어야 예? 바베큐. 바베큐에 제가 오이로 탕, 탕, 탕탕이 만들었으니까 가시죠. 오이 탕탕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먼저 오이를 비닐에 넣고 잘게 부숴준 다음 소금, 설탕, 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비벼주면
오이탕탕이 완성. 아, 여기서 직접 기른 오이탕탕이. 오이가 시원하니 그냥. 감도 잘하셨네. 이 관상이 요리가 없으신데. 아, 그랬어요?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세 분이서 이거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2018년도에 교육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창업을 하고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혼자서는 뭔가 되게 한계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점점 쌓였죠. 청년 세 분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떤 점이 좀 좋나요? 열정이죠, 열정. 되게 모든 대답이 열정. 동화 속에 계신 것 같습니다. 열정 혼자. 열정이시고. 혼자 하면은. 팀장님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사업을 운영할 때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죠. 저희는 몸으로 때웁니다. 세 분이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이가 안 팔려도 저희가 밥을 조금 먹으면 돼요. 아. 네. 환경도 그렇죠.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뷰도 그렇죠. 진짜로 너무,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좀 일하시기 좀 좋으시겠어요. 효율적으로. 표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서 네. 저희는 365일 동안 일이 있어요. 아, 환경이 너무 좋아서. 환경이 너무 좋아서 항상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작물은 무럭무럭 365일 잘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게 좋죠. 장점이죠. 아. 또 매일매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 뭐 얼른 먹고 그러면 제가 네. 오후 일도 또 해볼게요. 한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번 또. 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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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이팅! 스마트팜 오이 농장은 예비 귀농인들의 요람입니다.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기술을 습득하면서 귀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진로 체험하러 온 중학교 선생님도 이곳에서 마음을 빼앗겨버렸답니다. 여기 농장으로 네. 진로 체험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진로 체험을 왔다가 제가 설득당한 거죠. 아, 진로 체험을 오셨는데 선생님이 진로를 바꾸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에 그렇게 좀 마음에 흔들리셨어요? 농업이라는 건 내가 좀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보상이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더 열심히 살고 싶었어요. 청년들의 열정으로 일궈온 3년. 누군가의 진로까지 바꾸게 할 만큼 매력적인 농장으로 거듭났는데요. 현재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힘찬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미래에도 분명히 비전이 있고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경제적인 그런 여유도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돼요. 저희가 어찌 보면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지금 스텝을 밟아오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정말 잘해서 성공을 해야 많은 청년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스마트팜 불모지 보령의 깃발을 꽂고 야심찬 꿈을 키워가는 청년 농부들. 고수들의 경쟁이 적은 오이로 틈새 시장을 돌파해 나간다는데요. 다양한 시도와 도전으로 인생의 푸른 바다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시인이 있습니다. 들판에 핀 꽃을 우리네 인생에 비유하고 숨결과 윤기를 더해 아름다운 시로 완성했습니다. 시가 제 친구고 동반자고 또 제 생활의 일부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한 줄의 시에 온 마음을 담아온 김명수 시인. 제61회 충남 문화상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여느 날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하루를 시작하는 김명수 시인. 충남 문인협회장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를 만났는데요. 수백 권의 책들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낡은 책 하나하나마다 김명수 시인의 온기가 잔뜩 묻어있죠. 한 편에 놓여진 수많은 상패를 통해 그간의 활동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61회 충남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떤 상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시로서도 인정을 받고 그냥 이제 어떤 과정 속에서 그냥 있는 거 옆에 온 거니까 상 받았다고 해서 그날 뭐가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김명수 시인은 1981년 현대 시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과 산문집, 동화집 등 30여 권의 저서를 발표해왔는데요. 서정적이면서도 소박한 소재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표현해왔습니다. 온 마음을 담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자식 같은 작품들이죠. 감자꽃, 어머니가 숨은 포렇게 뭉든 감자꽃이다. 감자밭을 매다 호맹이를 집어던지고 늘 감자꽃을 만지고 있었다. 그것도 자줏빛 색깔만 골라서. 어머니 가슴은 하얗게 빛바랜 감자꽃이다. 감자밭에 붓을 주다 소꼬쟁이를 올리고 늘 감자꽃을 만지고 있었다. 당신의 속살 같은 것만 골라서. 시는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계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로서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존재예요. 또 시를 통해서 어떤 걸 예쁘게 표현한다든지 또 그리움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그 마음이 아픈 걸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마음의 그 만족감이나 이런 것도 같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지금까지 친구로서 애인으로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 출생으로 43년간 교편을 잡았던 김명수 시인. 늘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청록파 작품을 흠모했고 푸른 자연을 그리워하며 자신만의 시를 완성했습니다. 주로 처음에는 고향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머니라든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성장하면서 주로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자연에 관한 것 이런 서정성이 짙은 걸로 하면 작품을 또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와 연관돼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고뇌하고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그 내가 시로서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평생 시와 동행해온 김명수 시인. 1971년 나태주, 전민 시인과 함께 새여울 시문학 동인회를 창립했고 1982년 대전 시인협회도 세웠습니다. 2022년에는 충남 문인협회장에 선임됐죠. 이런 시인을 늘 응원해주던 사람 아내인데요. 8년 전 안타깝게도 암투병 끝에 먼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로 응원을 많이 해줬죠. 뭐든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제 2016년도에 돌아가셨지.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아내와 갑작스럽게 사별하고 시인의 가슴 한편은 슬픔이 차지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펴낸 시집. 진달래 꽃잎을 말리면서 차 한잔 할래요? 하고 말하던 당신의 목소리가 여울져 옵니다. 연분홍 꽃잎 위로 아쉬운 추억들이 한 줄의 시가 됩니다. 시간이 몰고 오는 새 꽃무리들. 그때마다 가득 채워지는 그리움의 자리. 당신과 나의 시간들이 진달래 꽃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아내는 각오 없지만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시인. 저 하늘에서 그의 시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펜을 듭니다.
절절한 그리움은 가슴 먹먹한 시로 탄생할 것입니다. 대전의 한 출판사, 김명수 시인의 작업실이자 문인들의 사랑방입니다. 종종 문인들과 만나 서로의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그 대전 충남 아니면 한국 문화 그 어떤 심포지엄 이런 쪽으로 나태주 선생님이나 이제 여기 저희 권선옥독 양에 이렇게 발표하게 해서 하면은 그거는 어떤가? 시라는 게 그렇잖아. 뭐 양보다는 질을 한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런 거라. 그 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문학을 길을 같이 간 이끌어준 사람이 김명수 시인이에요. 그리고 김명수 시인은 언제든지 그 어떤 독창,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또 시로서는 그 아주 참 서정적이면서 누가 봐도 아주 그 가슴을 갖다가 찌르게 하는 그런 시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읽어보면 참 그 가슴이 아주 울려주는 그런 시를 썼죠. 그래서 내가 항상 옆에서 배우는 것이 많았고 항상 즐거운 친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료로서 지금까지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 아주 김명수가 없었다면은 저는 이 세상에서 문학의 길로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충남 문인협회는 매년 충남 문학제를 열어 문학 작품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김명수 시인은 충남 문인협회 회장으로서 문인들의 창작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인협회도 지금 전 충남 문인협회 회장 하면서 또 한국 문인협회 이사로 있어요. 지금 한국 문인협회 이사인데 한국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김명수요. 한국 문학상이라는 것은 문인협회에서 주는 아주 최고의 상이거든요. 거기에 그 월간 문학이라고 책이 나오는데 다달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집중 조명을 해서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다 실리고 작품도 실리고 그런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도 굉장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푸른 자연을 동경하고 따스한 인간미를 채워가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김명수 시인. 그는 앞으로도 삶을 관통하는 깊은 감성으로 글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내 시를 읽고 뭐 즐거움을 갖는다든지 기쁨을 갖는다든지 또는 희망을 갖는다든지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시를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 게 다 누구나 글 쓰는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래 좋은 시를 누구나 다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시를 많이 쓰는 거, 여러 편 남길 수 있는 거, 그거죠.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있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좋은 그런 교과서 같은 것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창의적인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평생 글을 쓰며 아름다운 시집을 펴내온 김명수 시인. 앞으로 충남 문인협회를 이끌어가면서 문인들이 더 좋은 작품을 발표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인데요. 좋은 시를 향해 내딛는 그의 묵묵한 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작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스트릿 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전주가 진짜 핫하다고 하거든요. 원, 투, 원, 투. 오늘 한번 춤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의 흥은 내게 맡겨라. 끼와 열정으로 우리들의 무대를 찢어놓을 것이다. 춤에 대한 꿈으로 오늘을 즐기는 이들과 함께 스트리트 댄스 배워볼까? Are you ready? Here we go! 음악 소리가 흘러나온 곳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힙한 댄스의 세계!
남다른 스텝과 남다른 몸짓으로 추는 댄스 열기에 심장이 뜁니다. 저 춤을 저도 출 수 있을까요? 저도 끼워주세요! 춤추시는 거 봤는데 어떤 춤 추신 거예요? 탑락이라는 동작인데 비보잉을 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추는 춤을 이제 쉽게 말을 하는데 이제 보통 브레이킹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Hey yo, 따라해볼까? 차고 내려놓고 옆으로. 차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차고 내려놓고 옆으로 사이드 스텝. 앞으로 차고 반대쪽 다리 뒤로 놓기 kick and back step. 회전을 이용해 돌아 천. 오케이, 이것만 배워도 느낌 있어. 엄마, 바지로 바닥 좀 쓸게요. 다리도 올려볼까요? 아, 나도 이제 힙합 출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우연히 가게 됐다가 당당하게 추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도 있고 되게 희열감 있는 춤. 그동안 댄스로 노력한 스웩이 느껴지는데요. 꿈꾸는 청년의 빛나던 도전! 용기 있는 도전에 받은 상은 아름답습니다. 흥겨운 리듬에 몸을 맡겨 추는 춤은 꿈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그 춤을 느껴보시죠. 아이, 부러움은 하지 말고 Come on! 우리 같이 춤출까요? 와, 진짜 멋진 춤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어떤 춤 추신 거예요? 제가 지금 춘 춤은 코레오그래피라고 말 그대로 안무. 브레이킹이라는 춤을 췄는데 브레이킹에는 탑락, 풋워크, 파워무브, 프리즈 네 가지 요소가 있고 최근에 올림픽 정식 채택된 종목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레오그래피 얘기해 주셨고 브레이킹 댄스 얘기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춤도 있나요? 네, 스트릿 장르에서는 락킹, 왁킹, 팝핀, 힙합, 크럼프 등등이 있습니다. 해마다 전주에서는 비보잉 그랑프리가 열리는데요. 비보잉 크루들이 겨루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배틀 대회죠. 이러니 세계 어딜 가도 주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멤버들이랑 같이 이제 모로코를 저희 전라북 대표로 갔었는데 거의 한류 스타급으로 뜨거웠고요. 네, 공연이 끝난 뒤에 막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면서 되게 한국인으로서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레이킹 배우다 브레이크 타임. 뭘 보고 있나요? 제가 이걸 한다고요? 할 수 있죠. 이거 목각 인형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춤입니다. 발로우도 귀엽게 핸즈업. 댄스는 자신감. 그래서 호기 있게 도전을 했지만 잘 추긴 쉽지 않죠. 그럴 땐 연습 또 연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솔로로 먼저 하는 걸로. 그러면 유진이가 처음 하고 그래, 서연이가 두 번째 하는 걸로. 네네. 근데 그 단체 프리스타일 때 자신을 보여줄 거리 공연 회의를 하고 있군요. 여기에 함께 하나요? 저 오늘 진짜 들어가나요? 마지막 부분의 데뷔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드리겠습니다. 진짜 한다고요? 오 마이 갓, 작아지는 자신감에 도망갈까도 했지만 용기 있게 도전해보는데요. 안 된다고 화내기 있기 없기 없기. 춤추는 모습 돌려보며 최. 이거 내가 받고 싶다. 살다 보이고 다 해보는데 재능을 약간 찾은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 저희는 완벽하게 눈을 부비기 때문에 데뷔쇼 완성 준비했습니다. 스트리트 댄스는 거리에서 시작되는데요. 진짜 거리에서 춤추는 느낌은 어떨까요? 거리가 무대인 곳을 접해보면 알 수 있겠죠? 예전에는 이 비보잉이라는 게 흔하지도 않고 좀 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좋아하는 거를 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시대고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좀 대표해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이에 제한 없이 많은 분들이 즐기는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 춤과 열정을 가진 모든 분들은 브레이킹 댄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주시내 한복판에는 산림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거리 공연이 열린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무대에 오르는 소감 들어볼까요? 라킹이 너무 멋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춤을 출 때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춤에 자신감이 생기죠. 몸도 되게 쓰면서 이제 건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삶이 좀 멋있어지는 그런 거에 좀 느낍니다. 브레이킹은 정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셔서 삶을 힙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Hey bro, come on! 삶을 힙하게 만들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관객, 이곳이 살아있는 무대죠. 아니 이렇게 지나가던 자전거를 멈추실 정도로 되게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오늘 공연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지금 70인데 이런 공연 좀처럼 보기 힘들거든요. 몸을 그렇게 움직이는 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제 무대 즐겨볼까요? Show me your dance! 힙하게 즐겼던 무대 즐겁네요. 아주 멋있게 하는 거 봤는데 오늘 공연 어땠어요? 아 오늘 공연 되게 막 엄청 떨리고 막 준비한 것도 없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잘 해내서 되게 기쁩니다. 흔치 않은 기회라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꼭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끼리 뭔가 으쌰으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댄스라는 걸 알려드리게 돼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럼 오늘 리포터의 데뷔 공연 1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드리겠습니다. 100점 받았어요. 100점. 마음을 열면 보이는 또 다른 세상.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춘도 멋지고 노력으로 아름답게 비상하는 모습도 근사해 보입니다. 그래, 나도 춤출 수 있어. 스트릿 댄스 배워볼까요? 우리 함께해요.